헝그리의 TV. 국내 게임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최근 게임사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게임 관련 학과도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개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게임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입니다.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부터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과정을 만들고 또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시고 얼마만큼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격차가 있는지를 다시 피드백해서 수정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인데요. 게임 미디어과는 게임 기획과 그래픽, 프로그래밍 등 모든 걸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향후 게임 개발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창조적 게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남다릅니다. 일단 게임 그래픽,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기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만 하나만 알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졸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학생은 우리가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교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다 내보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결실이 취업 현황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5학년도 졸업 작품 중 디샷과 캐슬 가디언즈 이 두 개의 작품이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횡스크롤 2D 슈팅 어드벤처 게임인 디샷은 다양한 공격 방식과 아이템을 통한 다이나믹한 전투, 화려한 이펙트와 액션을 선보여 학내 평가 때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횡스크롤 디펜스 게임 캐슬 가디언즈는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다양한 스킬, 간편한 조작 방식으로 중독성을 지닌 게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두 게임을 제작한 학생들은 중국 론칭을 위해 관련 개발사에 전원 취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게임 실력이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졸업작품 평가를 할 때 업체에 계시는 대표 이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당장 런칭을 해도 어떤 비주얼 쪽이나 어떤 테크놀로지 부분에 있어서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현재 NC소프트의 2명, 각 게임 개발사의 6명의 취업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게임을 배우는 학생들 역시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미디어과여서 그런지 되게 각 파트마다 실력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같은 경쟁장끼리들도 많이 서로 배우고 알려주고 하는 면에서 서로의 이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교육의 성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취업하기 위한 목적에 맞춘다기보단 개개인의 실력을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미디어과 화이팅! 다른 팀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형 교육, 개원예술대학교 게임 미디어과의 학생들의 미소 속에서 더 나은 한국 게임 개발의 미래를 봅니다. 헝그리의 TV.